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은 산지한 거의 1년 됐나? 그런데 하도 안 올라가세요. 본전이 91,000원인데요. 네.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났는데? 그죠? 났는데도 못 팔았어요. 왜안 팔, 본전 안 와가지고. 아, 본전 안 와서 안 팔았어요? 예, 아유, 팔 걸. 아, 그래? 아, 그래도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91,000원이면 벌써 한,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계셨을 건데, 그죠? 많은 고생했죠. 근데 예. 이번에는 본전 찾을 수 다 있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대응하시면, 지금 얘, 이 종목은 요게 이 변곡 라인이에요. 근데 OTT하고, 그 다음에 엔터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오늘도 게임주가 강하게 움직인 게 중국 한학령 해제에 대한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나 게임주나 그다음에 엔터주나 뭐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1분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가를 함에 있어서 매물대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많이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아무리 나쁜 거라도 사람들이 사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자리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95,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이 못 가잖아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흡수. 아까 얘기했던 건 모멘텀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그거는 봉쇄에 대한 한할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엔터주나 영화나 OTT 뭐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니 오프닝 관련주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결국은 봉쇄 해제가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팍팍 치고 못 올라가는 거는 일자 상승의 횡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는 매물이 흡수되는 그 시점에 다시 레벨업이 될 거니까 9만 원 위에 되면 좀 불안하시면 9만 5천 원 사이에 팔면 돼요. 그때는 꼭 파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올라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잘 보고 아, 내 매수가 위에 왔다라고 그러면 물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을 못 한다고 하면 손해 없는 구간에 나오는 게 가장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그 사이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때 잘 파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